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예진입니다. 아,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작가님 인물 촬영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이 하고 있어요. 인물 촬영하면서 뭐 어려운 점 없으셨나요? 안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뭔가요? 네. 그 조명 하나로 모델 촬영을 할 때 예. 조명의 위치가 모델분과 가까운 게 좋은지 아니면 먼 게 좋은지 보통 많은 분들이 모델하고 조명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뭐 적당한 위치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생각보다 조명과 모델의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지 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네.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네. 조명의 거리가 달라지면은 달라지는 점이 일단 광량이에요. 네. 이 조명이 모델과 가까우면은 작은 광량으로도 충분한 밝기를 얻을 수 있지만 조명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굉장히 강한 조명을 네. 사용해야지 밝기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밝기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한 50cm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한 2m 정도 떨어뜨려서 촬영을 했을 때 네. 과연 얼마큼 광량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프트 박스를 모델하고 한 50cm 정도 되고요. 조명은 SMDB-B120 조명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 소프트 박스는 플립 28인치를 이용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이렇게 원격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촬영을 했는데요. 자, 사진 보시면은 조명의 밝기가 거의 맞는 것 같죠? 네. 지금 광량을 제가 16분의 1 정도로 광량을 맞춘 네.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광량으로 촬영을 했는데도 밝기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명을 한 2m 정도 떨어뜨려서 똑같은 광량으로 촬영을 해볼게요. 네. 똑같은 광량으로 촬영했을 때 얼마큼 빛이 부족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촬영을 했는데 많이 생각보다 어둡네요. 많이 어둡지요. 네. 예, 한 2m 정도만 떨어뜨렸는데도 광량이 약간 어두운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맞아요. 어두워졌다는 네.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빛이 필요하고 또 결국은 이렇게 멀리서 촬영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조명, 네. 대광량 조명을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결과로 우리가 알 수가 네. 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조명을 가까이 썼을 때, 멀리 썼을 때 달라지는 점은요. 광원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게 달라져요. 네. 광면적은 동일한데 가까이서 사용하면은 광면적이 크게 느껴지고 조명이 멀리 가면은 광면적이 작아지겠죠.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아까 같이 50cm에 놓고 촬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부드러운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촬영을 했는데 지금 그림자가 좀 부드럽게 나온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조명을 멀리 놓고 2m 정도에 띄워놓고 똑같이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네. 자, 됐습니다. 지금 그림자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먼저 사진에서는 이렇게 좀 네. 부드러웠었죠. 네. 그림자가 경계면이 부드러웠는데 멀리서 촬영을 하니까 경계면이 좀 반듯하게 맞아요. 보이죠. 딱딱하게 네. 보이죠. 그래서 거리만으로도 이 이미지가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딱딱한 이미지로 바뀔 수 있다는 네.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네. 이게 세 번째지. 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조명의 거리가 가깝거나 멀어지면 달라지는 점이 이 배경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알아갈까요? 네. 자, 지금 조명이 가까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cm 정도의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단 촬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조명에 가깝다면은 인물은 밝은데
배경이 네. 어두운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어두워요. 그렇죠. 배경이 어두워서 인물이 돋보이죠. 하지만 조명이 멀어지면은 배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2m에 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나왔어요. 이 모델의 밝기는 비슷한데요. 네, 배경이 많이 밝아졌죠. 네. 예, 이 조명을 가까이서 사용할 때는 비교적 약한 광량을 쓰기 때문에 빛이 멀리 도달하지는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어두웠지만 조명을 멀리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강한 광량을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강한 광량을 터트려 준다면 이 빛이 멀리 가게 됩니다. 빛이 세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에도 영향을 줘서 배경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두운 배경을 원하시면 조명을 가까이 쓰면 되고요. 밝은 배경을 원하시면 조명을 떨어뜨려서 사용하면 또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엔 네 번째, 조명의 거리에 따라서 확산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명을 가까이 쓰게 되면 좁은 면적에 빛이 가고요. 네. 그 다음 거리가 멀면 멀수록 넓은 면적을 골고루 비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 점도 한번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테스트를 위해서는 석고상이 지금 상반신이라 네. 이게 넓은 확산 범위를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진 작가님이 모델이 되어주셔서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석고상 옆에 한번 서봐 주세요. 네, 제가 전문 모델은 예, 아니지만. 서봐 주시고 제가 가까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가까이 조명을 위치를 했더니 상반식만 밝아지고 네. 밑에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촬영도 굉장히 인물에 몰입되고 비네팅 효과를 준 것처럼 보기 좋기는 한데 네. 가끔 패션이나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네. 전신이 필요한 그런 사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촬영 방법이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조명의 거리가 또 중요합니다. 조명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전신이 골고루 빛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조명을 거리를 떨어뜨려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네. 자, 똑같이 모델이 되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2m에서 다시 조명을 설치를 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어느 정도 적당한 밝아요. 빛이 밝게 들어가 있죠? 네. 예. 조명의 거리만으로도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 네. 조명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 달라지는 것이 인물의 개조가 달라집니다. 예, 단순하게 뭐 이렇게 밝기나 그런 게 아니고 개조라고 하는 것은 밝고 어두운 명암의 이 차이인데요. 네. 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밝고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조명의 거리가 멀어진다면은 좀 플랫한 사진이 개조가 풍부하지 않은 사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네. 촬영을 해보고 네. 예,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가까웠을 때 가까웠을 때는 결과물이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사이에 또 중간 톤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보여요. 예, 그래서 명암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개조가 풍부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멀어지게 되면은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사진은 밝고 어두운 게 풍부하게 다 들어가 있죠. 맞아요. 느낌에도. 네. 그런데 조명의 거리를 멀게 했더니 입체적인 느낌보다는 좀 평평한 느낌이 드는 사진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일에 촬영을 하실 때 좀 인물의 밝고 어둡고 개조가 풍부한 사진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가깝게 촬영하시는 네.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네. 예진 작가님, 네. 조명의 거리에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네,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리에서 촬영을 하신다면 아마 멋진 작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작가 김예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